원자재에 대한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원자재 이야기. 자, 그럼 시작할게. 나폴레옹 3세가 사랑한 금속보다 더 귀했던 금속이 있대. 나폴레옹 3세는 사치와 과시욕이 컸는데 이 금속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것으로 왕관을 만들었었고, 심지어 아기 딸랑이도 이것으로 만들 정도였대. 귀한 손님에게 이것으로 만든 스푼과 포크로 식사 대접을 할 정도였다는군. 그럼 여기서 퀴즈. 나폴레옹 3세가 그토록 사랑한 금속은 뭘까? 잘 모르겠다고? 그럼 알려줄게. 바로 알루미늄이야. 나폴레옹 3세 시절에는 귀금속 대접을 받았던 금속이래. 그럼 우리 생활 곳곳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알루미늄에 대해 알려줄게. 알루미늄의 원자 번호는 13번이야. 백반을 뜻하는 라틴어 알루멘에서 유래됐고, 지각에서 가장 많은 금속 원소로 철보다 풍부하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짝 알려줄게. 지각이란 지구 바깥에 있는 얇은 껍데기로 지구 부피의 1% 미만을 차지하는 층을 말해. 알루미늄은 은백색 광택을 띠고 있어서 은과 비슷한 생김새야.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땐 알루미늄과 은을 구분하지 않았대.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은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알루미늄 포일인데도 은박지라고 부르고, 냄비를 양은 냄비라고 부른 거래. 알루미늄은 매우 가볍고 부식이 잘 되지 않는데 강도는 약해서 대부분 합금으로 만들어 강도를 높여 사용한대. 한때 알루미늄이 귀금속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았다는 거 생각나지? 그 이유가 알루미늄을 추출하는 기술이 다른 금속들보다 늦게 발견되었기 때문이래. 알루미늄은 보크사이트라는 원석에서 추출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군. 결국 알루미늄의 활용성은 얼마나 저렴한 재련법을 찾느냐에 달린 거지. 그런데 이를 해결한 화학자가 있어. 미국의 찰스 마틴 홀과 프랑스의 폴 루이 투생 에루 이 두 분이 해결했대. 이분들이 개발한 전기분해법 공정 덕분에 알루미늄의 가격을 낮추고 대중화를 이룬 거래. 이제 알겠지? 우리가 알루미늄을 지금 이렇게 널리 사용할 수 있게 된 이유를 말야. 알루미늄은 현대에 들어 엄청난 속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어. 각종 기계와 전자제품을 비롯해 호일, 음료수 캔, 창틀, 냄비, 동전 등 우리 주변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잖아. 특히 가볍고 부식에 강한 특성 때문에 항공기, 건축자재, 자동차 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그럼 이쯤 되면 걱정되지 않아?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알루미늄의 수요가 앞으로 급증할 거고, 또 저탄소 시대의 핵심 원자재로 떠오르고 있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원자재 이야기하면 빠질 수 없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친환경하면 떠오르는 것은? 그래, 맞아. 전기차. 전기차에도 알루미늄은 중요한 원자재야. 여기서 친환경을 위한 전기차의 무게를 줄이는 경량화에도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는데, 차량의 무게를 줄이면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래. 이를 해결한 핵심 소재가 바로 알루미늄인 거야. 세계적으로 알루미늄의 생산이 증가세이고, 일부 기관에서는 중국의 경제 재개방에 영향을 받아 올해도 세계적인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대. 당연히 알루미늄으로 소비재 상품을 만드는 기업은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테고. 그럼 여기서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아? 그래, 기억하고 있구나. 조달청 원자재 비축 제도. 국가 경제에 꼭 필요한, 해외 의존도가 높아 가격 변동폭이 큰 원자재를 대상으로 가격이 안정되었을 때 해당 원자재를 비축해 두었다가 가격이 오를 때 시장에 공급하는 거. 오늘은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는 알루미늄에 대해 알아봤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원자재야. 그리고 친환경 전기차에도 꼭 필요한 알루미늄을 기억해줘. 원자재가 궁금하다면 핵심만 콕콕 짚어줄게. 다음 원자재 이야기는 뭘까?